저는 이제 임신한 여성의 몸인데요. 네. 지금 태아가 내려오면서 예. 귀 그 골반 근육을 자극을 해가지고 손상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골반을 내려왔네요, 아래로. 네. 네.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 골반 방광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 그리고 요자제를 할 수 있는 그 요도 괴략근을 손상시켜서 교실금을 발생하게 되는 그런 거죠. 저렇게 좀 느슨하게 되네요. 네. 어, 그럼 급질문이요.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출산한 사람 말고 제왕절개를 했거나 그렇지.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 않고요. 임신하는 과정 중에 골반 근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골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상태도 임신 자체도 요실금을 일으킬 수가 있죠. 변비가 심한 사람. 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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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배에 묵직한 것이 아기는 아니더라도. 저기요, 변비랑은 상관이 없는 듯해요. 아, 없어요. 아, 네네네. 있다 없다. 어, 지금 뭐 한 20년 이상 변비를 예. 앓고 계신. 자, 그럼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변비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변과 가스에 의해서 방광이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변비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요실금 생긴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요실금이 많이 걸릴 거예요. 있습니다. 전신의 근육이 약해지듯이 골반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골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게 되고 특히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적게 돼서 요도 괄약근의 수축이 떨어집니다. 네. 요도 괄약근의 수축이 떨어지게 돼서 아까 말한 나오는 길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30대 26%인데 40대 40몇 정도 그러니까 40대 접어들면서 많아지네. 뭐 지금 60대에 가시면 거의 반 정도가 요실금으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뚱뚱한 여성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살이 많아서 살이 눌러가지고 그래서 비만이 요즘 그 생기게 한다. 비만 때문에 네. 있습니다. 있구나. 예, 있습니다. 뱃속에 그 지방층이 많이 쌓이게 되면 역시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게 돼서 근육이 약하게 오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다른 분보다 요실금 생길 확률이 더 많게 됩니다. 네.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 술! 아! 술! 아, 술 담배! 맥주? 맥주? 아, 맥주. 맥주. 네, 본인의 취향대 종류들 따라옵니다. 있습니다. 꼬리향주. 있습니다. 뭘까요? 자극적인 음식을 그렇죠, 술은.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변을 자주 가게 된 빈뇨와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그 절박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소변을 조그만 차도 참지 못하는 절박성 요실금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넣고 싶은데 못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안 나오는 경우, 요실금의 반대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남성들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요실금이 진행된 여성분들에서 좀 더 진행되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실금인가요? 그거는 더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악화된 상태. 네. 자, 그럼 이 정상일 경우와 남자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료에서. 네, 정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요도가 열린 상태입니다. 네. 근데 남성은 이 전립선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자라기 때문에 자라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압박이 되고 저기 더 자라게 되면 방광을 갖다가도 압력을 줘서 자극을 주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빈뇨 증상이 나타나고 절박뇨가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그래서 방광이 망가지는 소견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성인 남성의 6.4%가 요실금으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성인 여성보다는 그 빈도가 확실히 적기는 하지만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소변을 하루에 몇 번 그리고 수면 중에는 몇 번 본다. 저는 한 대여섯 번 깨서 보는 것 같고 예. 깨어있을 때 대여섯 번 보는 거 없고요. 자는 중에는 한 번도 안 봐요. 아, 수면 중에는 그냥 일어날 때까지는 가시고 네. 다른 분들은요? 저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하루에 10번? 깨어있을 때? 그리고 저도 잘 때는 자다 일어나서 그냥, 소변을 그냥 보게 되는 경우는 없으시죠? 한 번 정도나 그냥 자거나. 네. 횟수와 요실금이 관계가 있습니까?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깨어있을 때 4번 내지 6번 정도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는 한 번 정도 보게 되는 것도 정상으로 정상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깨었을 때 8번 이상 본다든지 아니면 수면 중에 2번 이상 보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8.2 빨리 법칙이라고 해서 이럴 경우에는 빨리 비뇨기과로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 8번, 수면 중에 2번 이상이면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된다. 예. 예. 자, 그렇다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증상을 저희들이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볼까요? 한번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2번 이상 깬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질 경우가 잦다. 근데 크게 웃거나 재채기, 뜀뛰기 후에 소변이 나온 적이 있다. 소변을 참지 못해서 속옷을 적신 적이 있다. 이제 해당 사항들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예.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분 계세요? 그러시고. 다섯 가지 문항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요실금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비뇨기과를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요실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건가요? 적어도. 네, 나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른데요. 보통 출산한 여성에 있어서는 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타나는 복합성 요실금이 많고요. 그리고 20, 30대 여성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그 절박성 요실금인데 아마 다이어트와 그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절박성 요실금 이러니까 상당히 절박하게 느껴지는데 네. 자, 이 요실금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번 문제 요실금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네.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것 같아요. 네. 예? 이건 이게 아주 짜증나고 그야말로 삶의 질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고 어른이 생각을 해보면 그건 참 죽을 노릇이죠. 그러니까 아주 죽고 싶을 자살하고 싶은 마음 생길 것 같아요. 그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생길 맞아. 것 같아요. 자기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누가 만나자고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실금이 병적인 몸의 신체적인 이상보다는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그렇죠. 인해서는요. 그렇게 오지. 약속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두 시간을 먼저 나가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나서 역마다 내려서 화장실 갔다가 그래서 두 시간을 갔다가 미리 잡아놓으시고 나갔는데 그러니까는 약속을 안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요실금인데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네. 요실금 증상이 있으신 분 중에서 네.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분은 1% 정도도 안 됩니다. 네. 충격이다. 요실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삶의 가치를 무척 떨어뜨립니다. 개인 위생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을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과 또는 대인 기피증 같은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나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다 거치는 거다. 다 거치고 그러니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시간이 되면 좀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도? 네,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 요실금은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은 아무래도 회복되는데 시간도 오히려 더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치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정상적으로 둥그렇게 이쁜 방광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소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위가 요도 괄약근이 있는 부위입니다. 늘어나거든요. 네, 이쪽 부위가 늘어나게 돼서 소변이 저절로 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방광 주위를 보시게 되면 오른 왼쪽과 비교해서 울퉁불퉁한 모양이 잘 나타납니다. 정상인 부위는 저렇게 매끈하면서 반짝이는 그런 속이 보이는 반면에 손상된 부위는 울퉁불퉁한 저런 방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렇게 될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제대로 효과가 없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줄넘기나 점프를 많이 할 때 솔직히 방광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것도